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박소현입니다. 딱 4주 만에 TAPS 418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TAPS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기도 하고 또 지방에 거주하고 있기도 해서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시원스쿨 TAPS를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강사진, 그 다음 교재, 가격하고 환급 조건 이 네 가지를 전부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또 시원스쿨은 TAPS 교재가 4주 학습 기준으로 짜여 있어서 굉장히 촉박한 시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저는 토익 공부를 했었고요. 토익에 나오는 정도의 굉장히 일상적인 회화나 지문은 잘 소화할 수 있었지만 딱 TAPS에만 나오는 다양한 표현이나 굉장히 전문적인 어휘 같은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네, 저는 수강 기간 내내 책을 조금씩 보기는 했지만요. 개인사정으로 조금 바빠서 TAPS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은 6주 정도? 그 중에서도 완전하게 TAPS에 집중해서 공부했던 건 한 4주 정도예요. 2주 정도는 또 이제 시간을 많이 내기는 조금 힘들어서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단어 외우기에 집중했습니다. TAPS 그 어휘 문법 교재 중에 어휘 부분에 있는 단어랑 시원스쿨 뉴TAPS 필수 어휘 2000개 파일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외웠습니다. 특히 필수 어휘 파일이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비슷한 의미 단위로 단어를 묶어서 외울 수 있게 해놔서 머릿속에서 굉장히 뒤죽박죽이던 단어들이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 4주 전부터는요. 교재에 나와 있는 4주 루틴을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2회독을 목표로 했는데요. 하루에 데이 2개 분량씩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촉박한 날들이 있더라고요. 3주 안에 1회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3주간 학습할 양을 분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1주간은 책에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하는 걸로 2회독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시간 분배의 경우에는요, 제가 아르바이트 등의 일정으로 비는 시간이 매일 달라서 특별히 딱 정해진 시간대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날그날 계획한 분량을 전부 마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짧게 있을 때는 한 문제씩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법을 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외웠습니다. 저는 근데 다른 부분보다 문법이 제일 어려워서요. 토익 공부를 했을 때도 약간 긴 독해 지문들은 거의 다 맞는데 앞에 문법에서 많이 틀려서 점수를 까먹을 정도로 문법 문제 풀이에 조금 약했어요. 그리고 TAPS는 토익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문법 지식을 요구해서 특별히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면서 정리가 한번 되고 그 뒤에는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볼 수가 있어서 노트 정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APS 문법책의 내용이랑 강의 내용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뭔가 저만의 특별한 풀이법보다는 선생님이 강의에서 사용하신 방법 그대로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방법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강의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 문제를 풀고 또 강의를 또 다시 보면서 선생님과 비교를 해서 좀 개선점을 찾고 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청해의 경우에는요. 쭉 들으면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노트에 들은 대로 문장을 적고 잘 들리지 않으면 배속을 낮춰서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스크립트를 보고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들리지 않는 발음들이 조금 더 잘 들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듣기 스크립트 전체에서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전부 따로 정리해서 들으면서 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강의가 전반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TAPS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어서 도전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처럼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경우에는 인강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